하자 이제. 스트리 선물. 아니야 이거 내가 먹을 거야. 야, 설마 이거 스트리 선물로 줄까? 뭐라도 사가자. 네? 뭐라도 사가 여기서. 술 사가자고? 이거 알아 요즘? 소맥 나온 거? 그 지드래곤, 지드래곤이 광고하는 거. 아 맛없어? 한마디로 정리해버렸네. 이거 원 이거. 그치. 이거는 요거 한 개 사가자. 주방 세제. 24,000원. 피자를 우리가 봐서 올라갈까? 기다렸다가? 좀 있어 올 거 같은데? 음료수는요? 우리는 음료수 샀다는데? 피자만 받아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. 다른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. 얼마 아니에요? 그것까지 나 잘 모르겠네. 그나마 약간 살만한 곳 중엔 제일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? 그리고 여기 있을 거 다 있잖아요. 여기 한국마트도 있고. 왜 여기 안 사요? 나? 너는 내 집이 있잖아 원래. 너는 왜 여기 안 사는데? 저 돈 없어요. 아라이 돈 받아서 다 뭐해? 월급 제일 많이 받잖아. 너 왜 세모나겠다? 너 왜 네모나겠다? 아니 나 마음에 안 들죠? 연주야. 아니요? 아 수박 씨 얘기하려고. 아니야. 그 눈이 여기로 갔어 내 눈이. 아니야.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했어. 연주야 하면서 눈 일로 올라갔어. 너 왜 네모나겠다? 하지 마. 그거 해봐. 나도 할 수 있다. 아 언니 잘 못하는데? 우리 거 맞아요? 맞아 빠니에. 3.25 여기서 통화 안 되는데 와이파이 없어. 아니 프레시 자꾸 왜 켜고 다니는 거야 이거 전화하는데. 야 너 이거 켜줬다고. 이거 방송하용 룩 안 된다고. 여기 들어가면 그 와이파이 없어서 안 와이파이 없어요. 머리는 왜 이래 너. 어떡해. 올라간다. 뭐야? 저 힐레나 아드네. 힐레 너무 혼나네요. 아니었어. 아니 이 집 찾아오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? 아니 카드 어디다 버린 거예요, 피디님?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. 택시에 놔두고 내렸어요? 지갑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아니 사무실에서 계속 찾았는데 없더라고. 내가 멘붕 왔어 그래서. 사무실 찾았는데 없더라고. 난 누가 그래서 훔쳐갔나 해서 CCTV도 올려볼라 했잖아. 아, 돈도 없어가지고. 여기 진짜 원룸이네 아예? 네. 분리형이 아니네? 네. 그냥 진짜 바로 원룸이네? 분리형 아니었어요? 제가 나는 최소 부엌이랑 방이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. 얼마예요? 내가 근데 단기간으로 계약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좀 비싸. 얼마야? 1200 1200만 더? 한 65만 원? 그렇죠. 관리비 얼마예요? 관리비 쳐서. 관리비 합쳐서? 뭐 근데 뭐 직구경 해도 돼요? 아니 구경할 게 없는데. 우리 대표님 우리 선물 있잖아요. 우리 선물 있어. 그래 선물부터 드리자. 선물 깨네요. 이거 저 뭐야? 이게 선물이야? 네. 피디님을 위한 설거지 열심히. 네 설거지 하셔야 돼. 이거랑 그거랑. 술이야? 네. 소주랑 맥주. 잘 먹을게요. 드세요. 난 직구경 좀 하고 있을게. 없는데? 이거 풀옵션이에요 여기? 이거 TV 원래 있는 거잖아 여기. 피니 산 거 아니잖아요. 예, 저거 산 거는 없어요. 나 이런 구조인지 처음 알았네. 나 여기 아니 근데 내가 예전에 집 내가 원룸인 집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거긴 분리형이었는데 여긴 진짜 리얼 원룸이다. 한국 생각납니다. 근데 뭐 집이 좀 어둡다. 맞아. 그지? 원래 이렇게 어두워요 집이? 좀 그런 거. 여기 좀 뭔가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스탠드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. 그죠? 요런 데 스탠드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. 분위기 좋겠네. 야 세탁기랑 그래도 있을 것 같아. 이거 닫아야겠다 여기. 세탁기랑 건조기 있어요? 건조기도 있다. 그래도 있을 거 다 있네 여기. 있어야지 사실 좀 비싸게 주고
개인적으로. 그 원룸 치고는 또 싼 건 아닐까. 아니 근데 무슨 화장실에 저 그런 수납장 같은 건 하나 없는데 처음 봐가지고. 그렇네. 뭐 수건이랑 넣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. 그냥 아니 가장 얼마 보여요. 그나. 어쨌든 피자 왔으니까 얼른 피자 먹을까? 배고픈데. 원래 여기서 먹어요? 아니면? 어 나 바닥에 여기서 먹. 어디 바닥? 여기 네 명밖에 안 되니까 어 밑에서 먹어야겠다. 어, 우리 몇 명이야? 우리 여섯 명이네. 여권 새로 나온 거 색이 어 우리나라 여권 같지가 않다. 색이 바뀌니까. 우리가 네 개밖에 없어. 와 소세지 배고파요. 어 똑같은 거야? 아니 아니. 저희가 처음 놀러 온 거죠 집에. 아 지영이 왔어. 아 지영이 왔었어요? 지영이랑 지훈이 사는. 피디님 다 같은 단지에 사니까 이사님 왔었고 네 같이 자주 여기서 밥 먹죠 그러면 서로. 아니요 안 봐요? 그렇진 않아요.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좀 많이 그나마 모이면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려고 하죠 이제. 요 한번 할까요? 하자. 자 오하이바요 오하이바요 오하이바 오 피자 이거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피자 먹자. 어씨 피자 다 식어서 왔어. 너무 빳빳해. 얼른 맛있게 먹자. 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피자 가까이 오세요 여기. 네. 비상 비상 계단으로 내려갔거든요. 네. 근데 또 잠기더라고요 또 거기가.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또 잠겨가지고 또 잠 중간에 어떻게 했어? 얘랑 저랑 고립돼가지고. 와 진짜 멘탈 나... 한 15분? 어, 15분 동안 비상 계단에 갇혀 있었어 방금? 알죠 되게 더운 거 너무 더워요. 아니 그래서 유연한테 전화를 했는데 요 바로 앞이 이쪽이에요 그 비상 계단이. 그냥 문 열고 여기 문 열고 바로 문 열어주면 끝나는 건데 얘가 뭐 길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. 왜? 그래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와와 와, 진짜 짧은 시간 동안 경비가 문 안 열어줘요? 안 된대요. 아니 경비가 엘리베이터 안 열어줘요? 안 된대요. 안 눌러줘요? 네. 왜요? 아니 아까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. 아니 네? 보통 아파트 경비들은 다 그러니까, 마스터키 저도. 들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거를 그때 사실 아니, 이런 적이 한 번이 아니라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지영이한테 이제 물어봤죠. 잠깐만. 지영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걔네 자기 아파트 쪽도 경비가 마스터키를 안 들고 네. 있다고요? 희한한 시스템이네. 보통 아파트 다 있는데 네, 경비들을 말이 안 되는데. 그럼 경비가 여기 왜 있어? 그냥 문만 열어. 부탁했는데 경비가 상사한테 전화해서 허락 받아야. 외국인이면 아, 외국인이면 안 돼? 아 외국인이면 답답해. 아 답답해. 아 외국인 알아봐. 아, 외국인한테 어렵게 한다고? 네. 왜? 너 베트남 사람이잖아. 베트남 사람. 그냥 얘기해서 열어달라고 하면 되죠. 얘기 쉽게 할 수 있으니까. 마스터키가 있는데 외국인이라서 그걸 잘 안 해준다 이 말이지. 아 네. 마스터키 맞아요. 있는 거 맞지? 네네네 맞아요. 그래. 차별 아니에요? 일리 아까? 같아. 아니 저 아줌마를 몇 번 봤거든요. 저 일리 안 봐. 아홉에 마스터키 있다는데요? 있다고요? 네. 누구예요? 자기 아 마스터키 없어요. 없어요. 없다는데요? 이거 같지 않고. 아니 왜냐면은 제가 그 지금 오시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줌마 되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먹을 걸 많이 사놨거든. 네. 많이 사줬어. 네. 저녁마다 이렇게 뭐 편의점 갔다 오면서 맛있고 하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잘 알아요. 제가 그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나는 비상계단이 열릴 줄 알고 여기 2층이니까 꼴랑 여기 왔다 그러면 되니까 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일단 비상계단이 안 열리네.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바오베한테 말하면 되겠지 하고 말했는데 없다는 거예요. 아니 택시 아저씨는 갖다 준대? 갖다 줄 건데 언젠지 몰라요. 손님이 있어서. 손님이 있어서? 네. 아니 그러면 아까 먼저 출발했었잖아. 너랑 유엔이랑 피디님이랑. 네. 그럼 너는 뭐 타고 갔어? 세지도 같이 타고 갔어. 세지도 같이 그랩 타고 갔어요? 네. 근데 제가 앞자리 탔는데 지갑이 흘러내린 거 같아. 이게 내가 저도 이게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나가다 보니까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와 당연히 회사에 있을 줄 알았죠. 회사에 없다. 아 씨.
그래서 대표님 아까 있잖아요. 그립기사 택시 쪽으로 왔다. 설마 하고 미아제 시켜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있대요? 있대요. 그래서 이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내 인생에 제일 우울한 집들이다. 날씬하다. 다시 베트남 해봐. 아란이 해봐. 다시 해봐. 달라요. 옴? 왜 달라? 너 고향 어디야? 저 판티. 판티? 어? 뭐네? 둘 다 가까운데? 얄짱이잖아. 가깝잖아 서로. 얘 발음 이상해. 아니요. 아 원래 그랬잖아. 나 까러 러라고 해봐. 여러 그냥 러 하고 할 수 없고 여라고 해요. 말투리. 말투리? 말투리. 말투리는 말투랑 사투리랑 합친 건가? 말투리. 그래서 아란 아니고 아얀이. 아얀이라고 불러? 아얀. 빨리 얘기하면 그냥 아얀. 근데 원래는 옴이 맞는 거 아니야? 옴? 근데 오리발에 업. 그지. 아란이가 맞는 거 같은데? 네, 제가 맞아요. 옴. 검 옴 해봐. 검 옴. 맞죠. 어 맞아. 일부러 그냥도 잘하는데 어떻게? 야 한국인한테 베트남어 지적받고 있는 베트남이 지금 맞아 이거 혼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베트남어 한국 사람한테 배우고 있는 거 맞아? 오오오 그래 오, 맞죠? 연주야 누가 더 나이 많아? 저요. 몇 살? 한 살 아니야? 아 세 살 두 살. 아 두 살? 너 몇 살이야 도대체? 나이가 몇 살이야? 저는 몇 년생이야? 몇 년생이야? 2002년 2002년 거짓말 맞아? 2년 아직 졸업 안 했어요. 아니 너 1년이야 2년이야 왜 자꾸 말을 바꿔? 1년이라고 했다가 2년이라고 했다가 2년 2년? 1 베트남어로 해봐 너 몇 살인지 하이까모. 야 그럼 1년이네 2001년생 2001년생 요거는 치즈 이거 없는 건데? 아니 이거 치즈 맛 없다고 남겼잖아. 이거 왜 이거 이거 먹으려나 말아. 컴파 아 엠플 컴파 안 깨도 이끔. 아 딱딱해서 안 먹어요. 치즈 들어가서. 깨나 이거. 그럼 없는 거 먹으면 되잖아. 깨나 이끔. 한번 끔. 그냥 먹어. 맨날 싸워요 둘이. 약간 제가 키우는 느낌이에요. 왜? 왜? 싸우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건데 엄청 느려요 유엔이. 행동이? 행동이 되게 굼떠요. 그래서 별명이 거북이에요. 제가 거북이라고. 거북이? 맞아 맞아 자기도 알아 조금 느리긴 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싫어요?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싫어요 아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코이 여행하잖아요 콘텐츠 찍으러 가는 날 어 유엔 가자 나는 딱 준비하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유엔 어 오케이 하면서 하고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고 그러고 나가 코이 여행 촬영하러 가는데 왜 화장을 하고 가? 몰라요 그리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왔어 아! 마스크 까먹었다 다시 나온 마스크 좀 아이 너무 다음 너무 라우호 손잡 삼단 깨끗 그 유엔이 애교 부리면 난 풀리고 그럼 유엔이 어떻게 애교 부려? 유엔이요? 주아 진짜 이래요 진짜 막 I love you 이러고 많이 들었어 맞아 그래서 저는 얘를 거북이라 부르고 유엔은 저를 생쥐라 부르거든요 생쥐 닮았다고 그래서 나는 그리고 수박씨라 부르고 그런 줄 알았어 뒤에 기다리고 있었어 대표님 여긴 친구 없어 대표님은 뭐 닮았는지 아세요? 원뱃이요 원뱃 뭐라고? 원뱃 몰라요? 원뱃? 원뱃이 뭔데? 원뱃 아 진짜 노잼이다 여기 양요섭 아니요 양요섭 비가 오는 날 맞아 감미로운 뭐? 방금 감미로운 뭐야 방금? 아니에요 아니 진짜 양요섭인 줄 알았네 알아 내가 꼭 조혜련 씨 만나게 해줄게 진짜요? 대신 아나까라를 연습해 꼭 아나까라 그런 거야? 한번 해봐 잘한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 아나까라 뚜루루루루루루 언제 만날지 진짜? 모르는 거야 그래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야 평생 못 만날 거야 아니야 분명히 만날 수 있어 기대해
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무실 오시면 어떡해? 그치. 그럼 바로 일어나서 해야지. 아니, 바로 그러면 아나까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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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젠준 두 조각? 유엔 세 조각째네. 저 아까 내가 봤어. 유엔 잘하고 있다. 세 조각 세 조각. 거짓말. 빈 몇 조각 먹었어? 저 한 개. 이제 한 개 먹는다고? 응 이거 저기. 응이라고? 말이 많아가지고. 내가 방금 이제 한 조각이가 응. 귀여워. 빨리. 아라나 빨리 나와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가방 안 되는 거야. 아, 되게 웃겼어. 가방 어디냐니까. 어, 난 가, 안 돼. 뭐가 안 돼? 뭐가 안 돼? 가방 있냐고. 가방 어디냐니까. 가방 안 돼? 안 돼. 안 돼. 가방 안 돼. 왜 생각 못해요? 알아. 한국어가 왜 안 느는 거야? 한국어 왜 안 느는 건데? 한 두 달 공부한 거 같은데. 어떡하죠?